아, 또 군대 얘기하고 있네요. 하여튼 거기다 밥을 해서 먹으면요. 맨밥만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정말 행복, 여러분들이, 그거 아셔야 돼요. 공부 마찬가지입니다. 세상이, 여러분들, 배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. 배부르면 아무리 비싼 음식도,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없어요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 모든 일이 상대성 이론이에요, 상대성 이론. 아, 이게 이 미처 공부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, 주변에 막 게임도 있고, 뭐 할 게, 해야 될게 너무 많아. 그러면요, 공부가 원래 재밌어요, 여러분들. 모르겠지만. 여러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재미난 것들이 세상에 막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, 뭐 스마트폰 게임에 무슨 뭐, 심지어 야동 막 이런, 옆에 키기만 하면 다 있잖아. 막몇 기가씩 있잖아. 그럼 여러분들 공부가 재밌겠습니까? 상대적으로 너무 재미없어요. 시험 기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? 근데 지금 내일 수학이랑 뭐 과학이랑 영어랑 뭐 시험 보는데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.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막 소설책, 한국 뭐 문학 단편선, 아니면 막 무슨 대하소설 막 토지, 이런 거. 완전 재밌어, 시험 기간에. 평소에 진짜 거들떠도 안본 건데 너무 재밌어. 보면 심지어 신문도 재밌어요. 하다못해 사설도 재밌어. 심지어 무슨 중국집 전단지도 재밌어. 이거 막 유산슬이 24,000원. 색깔이 아주 곱게 나왔네. 프린트 인쇄 질은 어떻게 되고? 아뭐 초복 삼계탕, 중화요리집에서 삼계탕 너무 재밌거든요. 평상시에 안 봐. 이게 상대적이어서 그래요. 공부 마찬가지면 여러분들이.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생이든 뭐든 다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다면요.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? 무슨 책을 사고, 무슨 뭐 인터넷 강의를 끊고, 무슨 뭐. 아니요. 주변 정리입니다. 주변 정리. 주변에 여러분들 그 유혹거리들 다 정리해야 돼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, 그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가 영원히 재미없어요.